지금 강의를 우리 의례 중에서 이제 독송하는 경문을 지금 하려고 이 강의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시간에 걸쳐서 일반적으로 의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특성이라든지 또 의례의 그 발생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현상들, 또 의례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 시간 드렸고, 원불교 의례로 지금 들어와 가지고 지난 시간에 그 가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 언제 우리 신생님께서 윤회에 대한 그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 가래 중에서 천도제 의식, 이것은 그 대단히 그 경쟁력이 있는 의식이다, 저는 그렇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뢰가 여러 가지 의뢰들이 많이 있지만도 그 중에서도 원불교의 천도제는 참 경쟁력이 있는 이제 그런 그 천도제로 지금 자리매김해가고 있고, 아마 우리 천도제처럼 그렇게 깔끔하게 의식을 진행하는 그런 의뢰가 별로 없지 않은가, 그렇게 그 생각을 해서, 그 의식의 의뢰, 우리 의뢰에 대한 일반적인 것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선생님께서 질문한 그 윤회에 대한 말씀을 오늘 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뢰의 특징을, 천도제의 특징이죠. 천도제의 특징을, 제의 특징을 보면은, 첫째는 우리가 사실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불교의 의뢰처럼 아주 사실에 줄을 둔 그런 의뢰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불교의 의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지금 의뢰들을 불교도 가지고 있고 하지만도, 이제 음식을 차려놓는다든지 하는 것들은 보면은 그 의뢰의 그 주가 돼 갖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가 하면은 유교의 의식도 사실은 제상 차리는 것이 주가 되죠. 유교 의뢰는요, 그 제상을 차리는 것이 주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요, 지금 모두 교도님들 가정에서 8월 한가위요, 추석 차례 지내죠. 지내는데 어째 음식 차려놓고 지냅니까? 어째 장탄이 어째세요? 차려놓고요, 음식을 차려놓고 원불교실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와가지고 보면은요, 추석이나 구정, 구정이라 그러죠, 설이죠, 우리 전통구석으로 설,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전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우리 사회적으로 그 의식에 대한 것이 많이 이렇게 확산되어 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건 이제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 발전 단계가요, 역수직 문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수직 문화, 이걸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참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니고 할 때는요, 국가에서 장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중 과세 하지 말아라, 그런 말 들으셨죠? 선생님도 들으셨죠? 이중 과세 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중 과세를 하지 말으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설 쉬지 말아라, 이말 아닙니까? 신정을 주로 해가지고 과세를 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이제 이중 과세 하지 말아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제 조부님이 참 유학자셨어요. 유학자신데,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설이 되면은요,
쉬어주질 않고 학교를 다 가야 되잖아요. 구정 설 말입니다. 설이 되면요. 아, 그러니까 할아버지 혼자 제사 지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도 신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한참 신정으로 지냈다니까요. 설을. 이제 그때 되면 자손들이 다 모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죠? 완전히 안 달라졌죠. 신정은 그냥 하루 그냥 쉬고 말죠.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 딱 되고 나서요. 이 공휴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구정을 너무 많이 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구정을 너무 많이 쓴다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저 소리는 지금 결국은 틀리고 구정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구정 위주로 설이 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이 생각이 맞았어요. 맞잖아요. 김대중 대통령도 어찌할 수 없다니까요. 왜냐 하면요. 우리 문화의 단계가 역수직으로 가기 때문에 역수직 아시나요? 이것이 문화가 발전되는데 제가 이제 3단계가 있다 그랬죠. 금성님 몇 단 그거 들으셨어요? 자, 첫째 단계 문화 발전 단계가요. 수직 문화 단계. 이게 내림문화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수평문화 단계. 수평문화라고. 자, 그 세 번째 문화 반전이 역수직이. 이게 문화 발전의 3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항상 그 말씀을 드리는데, 수직은 종적 문화죠. 수평은 행적 문화입니다. 행적 문화. 그러면 역수직은 뭔가 하면요. 수평 문화 단계를 거쳐가지고 다시 수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을 살려내는 것이죠. 전통을 살려내는. 다시 전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 발전 단계에 어디와 있는 거면 역수직 문화 단계입니다. 21세기. 이게 21세기의 문화 발전의 단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지금 저 추석 우리 3일 쉬죠? 저 설도 3일 쉬죠? 그날하고 그 전날 그 뒷날까지 3일 안 쉽니까? 근데 이게 지금 말이죠. 왜 가면 전통을 다시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창타님도 아까 지금 이제 추석에 제사 지낸다고 하는데 다 차려놓고 지낸다고 그랬죠. 어떻게 차립니까? 그 차릴 줄 알으세요? 상 차리는 거? 어머님 아세요? 창타님 모시고요. 저는 사실은 그거 전문이었어요. 출가하기 전에 말이죠. 제가 제상 차리는데 전문이었어요. 제가 한복 탁 입고요. 제상을 딱 차리면요. 진짜 멋지게 제가 차려냈어요. 자. 이게 뭔가 떡을 말입니다. 이걸 저 상에다가 올려서 제상을 올리잖아요. 오는데 착착착착착착 해가지고요. 반듯하게 해가지고 착 이렇게 해놓으면은요. 진짜 멋져요. 가위는 그렇게 딱 하고요. 가운데는 부시리 같은 거 집어넣고. 그래갖고 팩! 그러고는 끝은 마무리를 착! 이렇게 합니다. 이만큼 높이로 쫙. 자, 그리고 과일을 하는데, 아이고, 요새 지금 다, 지금 이게 다 모를 거예요, 사람들이요. 과일은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 제상에 올리는 과일은 조, 율, 이, 시입니다. 조는 뭐예요? 선생님, 조가 뭡니까? 조요? 예. 아이고, 자. 과일을 어떻게 놓는가 하면요. 홍동백서만 알아요. 예? 홍동백서만 알아요. 홍동백서. 조는 뭔가 대추예요. 이게 제일 그 가운 가에 제일 앞에 놓여집니다. 조가요. 이게 왜 대추를 제일 앞에 놓는지 아십니까? 예?
차순하고요? 아니요. 조는 뭔가 하면 대추는 빛깔이 어쨌든가 하면요. 황금빛이죠? 대추가 그러죠? 그 대추 진짜 맛대가리 없습니다. 저 대추 별로 안 좋아해요. 맛없는데도 대추를 제일 가졌는데 왜 대추를 간가 하면 황금빛이죠? 그럼 황금빛은 뭔가 하면요? 임금님이 있는 곤룡포예요. 임금님이 황금 색깔의 곤룡포 있잖아요. 이거는 뭐를 상징하는가 하면 임금을 상징해요. 그게 대추를 제일 먼저 넣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통 의례에 지금 우리 이거 유교 의례에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뭔가 하면 유리예요. 유는 뭡니까? 밤이죠. 예. 이건 안 해요. 자, 밤. 왜 밤을 두 번째 놓는가 하면 이거는 임금을 상징하지만도요. 유는 뭔가 하면 밤은 항상 알맹이가 몇 개입니까? 딱 바라질 때. 세 개죠. 세 개. 언제든지 한번 밤 보세요. 딱 세 개입니다. 가운데 하 있고 양쪽에 딱 있고 딱 벌어질 때요. 밤송이 그저 가시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딱 벌어지면은요. 딱 하면 세 개가 딱 아주 알트론 같은 밤이. 그거 탁 까면은요. 세 알이 딱 나옵니다. 자, 그럼 왜 유를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면 유가에서는 이게 유는 뭔가 하면 뭐를 상징하는가 하면요. 삼정성. 삼정성. 삼정성이 뭡니까?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예. 이게 삼정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는 딱 세 개라 그랬죠? 그러니까는요, 이 삼정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제상에는 반드시 유리 두 번째 올라가는 거예요. 대추 다음에 유리예요. 순서가 있어요. 이거 놓는 거요. 지금 아무 사과 같은 거 갖다 놓고 지금 제사 지내잖아요. 여러분들요. 사과는 아무 소용 없다니까. 육아에서요. 근데 갖다 놓고 지내는 거 이거 몰라요. 지금요. 전통을요. 자, 율.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이는 뭔가 하면요. 배죠. 배는 씨가 몇 개인가 하면요. 여섯 개. 예, 예, 예. 여섯 개예요, 씨가요. 여섯 개는 뭘 상징합니까? 육판서, 육조판서.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뭔가 시. 시는 뭡니까? 감이에요, 예, 감. 감은 씨가 여덟 개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팔조, 그 이제 그래서 육조에서 더 나가는 이제 그래서 그래서 조율이시 이것이 뭔가 하면요 전통 제상에 놓는 겁니다. 근데 이 전통 제상에 놓는데 조를 놓는데도요 어쩌면 조를 말이죠 꿀에다가 묻혀요. 꿀에다가요 조를 딱 묻혀요. 딱 꿀에다가 묻히면은 그게 이제 찐득찐득해지죠. 찐득찐득해지면은 그것을 가에다가 제가 한 방법이에요. 가에다가 말입니다. 대추를 착착착착착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렇게 쫙 이렇게 딱 놔요. 그러면 한 칸 놓죠. 또 위에 또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놓아 올라가요. 놓아 올라가고 높이를 이만치 떠가고 딱 맞추는 거예요. 이 원래 제상 차리는 것이 이런다 이 말이죠. 율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율도 말이죠. 이렇게 이제 요 제기에 맞는 그 종이를 이렇게 하나 딱 그 놔요. 종이를요. 그리고 종이를 놓고 여기다 꿀을 딱 바르고 대추를 어제 밤을 이 치잖아요. 밤을요. 이게 치는데 밤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밤을 치야 되기 때문에 밤은 항상 물에 담가놔요. 하루 전에. 이 어른들이 다 그렇게 지금 하는 법이에요. 물에 담겨놔요. 담겨놓으면은 밤이 적당하게 물이 들어갖고 불어나잖아요. 불어나면은 칼로 탁탁탁탁 쳐요. 이렇게. 치고 딱 이렇게 마지막 이 양쪽에 이렇게 딱 되도록 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딱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밤을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렇게 쫙 밤을 탁 일렬로 이렇게 쫙 놓습니다. 이게 제상 차리는 법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기다 또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꿀을 살짝 여기다 붙여요. 조총을. 그리고 여기다 딱 놓으면은 조총에 딱 들어붙겠죠? 이렇게 쫙 쌓아올리는 거예요. 쌓아올리면 이만큼 쌓아올리죠. 뱀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큰, 저기다가요. 꼬쟁이를 딱 꽂아요. 꼬쟁이를요. 이거 나뭇가지 있죠? 나뭇가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딱 꽂으면은요. 꽂아가지고, 배가 좀 크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 나뭇가지 하나 딱 놔가지고, 낀가 넣어요. 또 여 나뭇가지 넣어가지고, 낀가 넣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하면은 두 칸 쌓이죠? 또 위에다가 나뭇가지 해갖고 또 쌓아요. 아시겠죠? 이래갖고 착, 멋있게 이렇게 쌓는 거예요. 이렇게요. 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원래 그 전통의 그 제상들이거든요. 제상에. 근데 지금 이제 이런 것들도 없이 그냥 제상 차리는데 요즘 뭐 뉴스 보니까 뭐 금년에는 20만 원 든다. 금년에는 물가가 올라가고 30만 원 든다. 그런 거 나오죠? 그게 이 다 법이 있는 거예요. 법이요. 그래서 조율, 이시, 어동, 육서 이런 그 원칙에 의해 가지고 제상을 차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남자, 여우 이런 것들이요. 지방을 쓰는데 남자, 여우 이런 것들이 다 전통의 방식이 다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제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지금은 역수적 문화, 전통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문화 발전의 단계가 전통을 찾아가는 문화로 발전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저는 지금 출가하기 전에 이거 전문이었어요. 제가요. 잘했어요. 잘했는데 지금은요 싹 다 이제 먹어버렸어요. 근데 어릴 때 젊을 때 시절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제가 다 알고 있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말이죠. 원불교 의식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형식적인 것으로 보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 그래서 이건 사실적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다 없애버렸죠. 원불교 의식에서는요. 싹 없애버렸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원불교 천도제 의식이 지금 진행되는 것이 원불교의 그 의식이다. 근데 이 음식을 또 필요할 때도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거 다 하고 나면 엄복한다 그러죠? 노나 먹잖아요. 엄복을 해야지 돼요. 하는데 제가 언제 지리산 천왕봉을 한번 갔어요. 가니까는요. 어떤 이제 아주머니가 천왕봉에 와서 기도하러 왔는데 그까지 와서 과일을 짊어지고 왔더라니까. 천왕봉까지. 가끔 기도하고는요. 그 과일을 저한테 좀 주더라고. 그러니까 아, 그 천왕봉까지 올라가고 과일을 얻어먹으니까 어떻게 감사한지 그런 기도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이죠. 그 천왕봉까지 말이죠. 과일 짊어지고 1970 아닙니까? 천왕봉이 높이 가면. 그까지 지금 그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이제 존 때도 있는데 이런 모든 형식적인 것들을 다 없애버린 것이 원불교의 의식이다. 두 번째 원불교 천도제 의식은요, 진리적인 의식이다. 진리적인 의식이다. 앞에 이 첫 번째는 사실적인 의식이었어요. 근데 진리적인 의식이에요. 자, 이제 진리적인 의식인데, 이 진리적인 의식이 뭔가 하면요. 자, 첫째는 그 원불교 의식은 사실적 의식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진리적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적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에는요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인과이치가 들어가 있다. 인과이치가. 그래서 원불교의 천도제의 의식은 철저하게 인과의 진리에 입각해 가지고
형성된 의뢰다. 인과의 이치에 갖고 형성된 의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이죠. 철저히 인과의 이치예요. 자, 그러면 인과의 이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그냥 인과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인과의 이치를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뭔가 하면 윤회예요. 윤회다 이 말이죠. 윤회다. 그래서 윤회는 뭘 말하는가 하면요, 윤회지요. 윤회 아닙니까?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데, 이 윤자는요, 밖기 윤자예요. 밖기 윤자. 이건 밖기가, 해는 돈다 이 말이죠. 밖기가 도는 거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바퀴는 왜 만들어졌는가 하면요, 돌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맞죠? 하여간 우리가 달구지 있잖아요. 소 달구지. 달구지도 바퀴가 두 개 있잖아요. 그것도 바퀴가 있는데 왜 이런가? 바퀴는 돌아요. 그래서 이게 윤은 바퀴 윤자거든요. 그래서 바퀴가 돈다 이 말이거든요. 윤회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면 바퀴가 돈다. 바퀴가 어떻게 도는가 하면요, 왜 바퀴가 도는가 하면은 인과이치. 인을 지으면은 뭐가 옵니까? 과가 온다. 이게 뭔가 하면 진리잖아요. 자, 이거를 이제 대종사님께서 음이 성하면은 뭐로 바뀝니까? 양으로 오는 것이죠. 음양의 이치예요. 그래서 음양 계속 바뀌는 것이죠. 자,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 그 하고 할 때 제가 다 지금 음양으로 다 풀었죠. 음양의 이치. 그래서 진리적인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원불교의 의식은 이런 인과 윤회 이런데 입각한서 만들어진 의뢰가, 그것이 뭔가 하면요, 원불교의 천도제의 의뢰다 이 말이죠. 윤회다. 자, 윤회 이제 돈다 이 말인데요. 이게 우리가 그저 천도법문에 보면요, 이런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천도법문, 이 세상에서 영가가 선악간 받은 바 그것은, 그것이 지내간 세상에 지은 바 그것이요. 그렇게 나오죠? 천도법문에요? 시작이 그렇게. 또 이 세상에서 지은 바 그것이, 지금 이 세상에서 짓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짓는 이것은 미래 세상에 또다시 받게 될 바 그것이니, 그랬죠? 그게, 이게 뭔가 하면요, 천도법문의 원형이거든. 시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의 현실은 과거 내가 지은 것이죠. 또 지금 내가 짓고 있는 것은 미래에 내가 받는 것이죠. 이게 뭔가 하면 인과다 이 말이죠. 그럼 인과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인과는 철저하게 윤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 자체를 윤회로 파악한 것이거든요. 윤회로 도는 것으로 파악. 이제 윤회. 그래서 이제 돈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입각해가지고 우리 이제 천도제 의식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윤회에는 저는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윤회에는요, 이걸 한번 이제 우리가 윤회를 그냥 윤회한다 돈다 이렇게만 지금 이제 생각하지 말고요, 윤회의 두 가지. 첫째는 자연적 윤회. 자연적 윤회. 이 자연적 윤회는 뭐를 말하는 거야? 그냥 우리가요, 윤회 그러면 단순히 어떻게 되는 거야? 보통 지금 불교에서 얘기할 때 윤회 그러면은요, 이런 윤회는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는 사람이 도는 데 있어서 육도 윤회 있죠?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육도윤회. 선생님도 그랬죠? 예. 육도윤회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육도윤회만이 아니에요. 윤회라는 것은요, 이 자연적 윤회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 자체가 윤회하는 거예요. 맞죠? 진리가 어떻게 윤회하냐? 자, 주야가 바뀐다. 사시가 돌아온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윤회에서 생기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아니, 밤에 오면은 반드시 또 낮이 오잖아요. 낮이 오면은 반드시 밤이 오잖아요. 반드시 밤과 낮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거 돌고 돌죠. 그래서 항상 밤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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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또 돌잖아요. 그게 윤회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요, 자동적으로 윤회하는 거요. 누가 시켜서 합니까? 아니, 누가 밤을 만들었나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밤을? 낮을 사람이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잖아요. 그냥 자동적으로 하더라도 우주의 변화는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도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자연적 윤회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자연적 윤회를 뭐로 저는 얘기를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를 자연의 공도다 그래요. 공도는요. 자연의 공도는 뭡니까? 아주 자연은 움직이는데요. 어떻게 움직이냐면 말이죠. 지극히 공변되게 움직여요. 이 공이, 이 공이 있고, 이 공이 있죠? 이거 어떻게 다릅니까? 이건 빈 것이죠? 이거는 뭔가 공변되다 이 말이죠? 그게 똑같다 이 말이에요. 누구는 더 받고 누구는 덜 받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연의 공도라고 하는 것은요. 아니 우리가 똑같이 밤을 맞이하고 똑같이 낮을 맞이하고 그러지 어떤 사람이 맞이하는 밤 어떤 사람이 맞이하는 낮 이게 다릅니까? 안 다르잖아요. 그 밤을 어떻게 지내느냐는 그 사람에 따라 달린 것이지만도요. 밤이라고 하는 현상, 낮이라고 하는 현상은 똑같잖아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낮이라고 하는 현상, 밤이라고 하는 현상은 똑같이 우리가 맞이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지금 원음방송 직원이 나한테 하고 오늘 저녁에 지금 기념관에서요. 기념 콘서트를 한답니다. 근데 가수들이 온다네요. 그거 저보고 오라 그래요. 그 내가 지금 갈 거나 말 거나 생각해 보니까 그 콘서트 하는데 제가 가서 뭐 하겠습니까? 근데 안 갈 작정해요, 지금요. 이미 결정벌 받았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밤은 똑같은데요. 이제 사람에 따라서 그 참석하는 사람도 있고 안 참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밤이라고 하는 현상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공도 똑같아요. 공면돼. 지극히 공면돼요. 누구의 거는 더 좋은 밤을 주고 누구의 거는 덜 좋은 밤을 주고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똑같다. 그게 자연의 공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연의 공도는 모든 사물, 모든 사물에 말이죠. 아주 공면돼요. 공평이에요. 공평되게 작용한다. 모든 사물에 공평되게 작용한다. 이것이 뭔가 하면은 그 자연적 은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이 태어나면은요, 늙죠. 늙어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늙는 것은 뭔가 하면 사람이 태어나갖고 자라가지고 늙는 것은 자연의 공도라니까? 근데 이거를 말이죠. 우리가 자연의 공도를 수능을 해야 되는데 자연의 공로는요 우리가 지극히 그게 그냥 수능을 해야 돼요. 수능을 하는데 수능 안 하려고 하잖아요. 뭐도요? 안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뭔가 하면요. 아, 맞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카톡을 나한테 보냈는데 어떤 유명한 사람이 사진사한테다가 사진을 찍을 때 얘기했어요. 사진사님 이 내 사진을 찍어가지고 나의 주름살을 하나도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남겨둬라. 그 주름살은 내 인생의 역정의 결과물이다.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더라니까요. 내가 어느 교당에 가가지고요, 사진을 찍으면서, 아이, 나는 얼굴에 주름이 없는데, 내가 그랬더만 너. 아이, 얼굴에 주름 없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하니까는
뭔 얼굴에 주름이 없도록 하지 하는 비법이 있습니까? 하고 사진 찍는 그 순간에 나한테 물어보더라니까. 뭔 비법이 있느냐고. 뭔 비법 있어요? 비법 있습니까? 창타님은 뭔 비법 있나요? 자연의 현상이에요. 자연의 현상이거든요. 근데 그것에는 굉장히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뭔가면요, 성형 수술의 왕국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모든 의사들이 정형외과, 성형외과죠. 성형외과죠. 예, 성형외과. 성형외과가 지금 말이죠. 의사 중에서는 최고 잘 나가는 의사가 성형외과 가는 거예요. 외과 그걸 전공하는 의사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뭔가면요, 자연의 공도를 거역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이 윤회에 있어서요. 자연의 공도는요. 절대로 거역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순응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건요. 그대로 받아들이라.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저, 사진 찍을 때 그 양반 주름살 절대로 없애버리지 말라고 하는 사람 말이 맞죠? 그게 맞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이제 자연적 윤회.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백발과 사철과 뭐 이런 것들이요. 다 뭔가면요. 자연적 윤회에 대한 한탄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그, 지금 저, 어떤 노래들 중에서요. 자, 그러면은요. 이 윤회에서 자연적 윤회가만 있는가 하면요. 두 번째는 인위적 윤회가 있어요. 자, 인위적이라는 말. 이렇게, 인위적 윤회. 이건 뭔가 하면요. 사람이 만드는 윤회죠. 만드는 윤회예요. 사람이 만드는 윤회. 우리가 인위적. 그래서 자연적 윤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윤회는요. 또 뭔가 하면 사람, 그래서 요 인위적 윤회는요. 사람만이 하는 윤회가 아니라 유정물의 윤회예요. 모든 유정물들은요. 그래서 이것은 이 자연적 윤회는요, 유정, 무정이 다 들어가요. 무정이 이 속에 다 자연적 윤회에 따라서 돌아가는 거예요. 자연적 윤회에 따라가는 거예요. 유정, 무정이 다 들어간다. 그런데 인위적 윤회는 유정물만이 들어가요. 유정물만이 인위적 윤회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위적 윤회는 뭐, 이걸 뭐를 말하는가 하면 심신작용 따름. 심신작용 따라서 하는 윤회예요. 자기 심신작용. 그래서 유정물들은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자기가 쓰잖아요. 자기 마음을 쓰죠. 그래서 자기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윤회가 달라진다니까요. 그 윤회가 달라지기 때문에 천도법문의 제일처에서 내가 지금 영가야, 네가 받고 있는 지금 그것은 과거에 네가 지은 바 그것이고 지금 짓는 것은 미래 세상에 네가 받을 바 그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건 뭔가 하면요, 인위적 윤회를 가장 직설적으로 말씀하신 거다. 인위적 윤회. 개돼지도 윤회. 예? 유정물이라서 개돼지도 윤회. 그럼요. 모든 유정물들이 다 윤회를 하죠. 그 유정물은요, 유정물의 반대는 무정물이죠. 유정물의 반대는 무정물 아닙니까? 그래서 무정물은요, 인위적 윤회는 안 한다니까요. 인위적 윤회는 안 하고 이렇게 가요. 근데 자연적 윤회는 유정물도 하고 무정물도 한다, 이 말이에요. 자연적 윤회는요. 근데 이게 인위적 윤회는 유정물만 하는 윤회다. 그래서 개, 돼지도 심신작용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악도에 떨어지고 나면요, 사람은 받았을 때가 중요한 것이지, 한 번 개돼지가 되고 나면은요, 어렵겠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수신계를 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맹구우목이라 그랬죠? 맹구우목 얘기했죠? 맹구우목. 맹구우목이에요, 우리가요. 이 인도를 만나가지고, 사람 몸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 법을 이렇게 공부하게 됐다고 하는 그 자체가 뭔가 맹구목이라니까요. 눈먼 거북이가요, 100년 만에 한 번씩 숨쉬러 올라오는데, 나무 바다에 올라가고 나무 판때기에서 구멍 뚫린 걸 만나면 숨 한번 쉬고 가고 안 하면 들어갔다 또 100년 후에 또 올라온다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유정물들은요, 어떤 하면 인위적 윤회를 하는 거다. 인위적 윤회를 하는 거. 자, 이제 그 인위적 윤회를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 인위적 윤회도 제가 지금 오늘 그 두 가지로 제가 얘기했고, 기질적 윤회. 기질적인 윤회. 개나 돼지가 되고 나면요, 참 그 개 돼지가 되는 기질 있죠. 저는요, 제가 수의사잖아요. 수의사니까 그 돼지한테다가 저 죽을 주잖아요. 밥을 주잖아요. 그러면 물을 붓고 거기다가 결을 착 부어주잖아요. 착 부어주면은 돼지는 꼭 어떻게 먹는가 하면요, 가만히 먹는 거 보면요, 어떻게 모르시죠? 돼지가 죽을 어떻게 먹는가? 반드시 지 앞발을 탁 죽통에다 집어넣습니다. 이건 몰랐죠? 그래갖고 팍팍팍팍 먹는 거예요. 그거 먹는 거 보면 지 죽통에다가 발을 딱 집어넣는다니까?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요, 습관적으로 그런 거예요. 기질적으로 그런 거다 이 말이죠. 그거 먹는 거 보고 있으면 시원해요. 사람이 밥 먹는 것도 그렇게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통에다가 앞발을 탁 집어넣는다니까. 집어넣고는 팍팍팍팍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는 때가 되면 말이죠, 안 주는 맘 막 안 준다고 소리를 치고 그래요. 숙외농원에 돼지 많이 먹이거든요. 제가 여러 번 가봤어요, 그거요. 그렇게 돼. 그래서 이 인간이고 모든 만물들이 다 뭔가 하면 자기가 단련한 기질 있잖아요, 기질요. 이게 말이죠, 윤회의 근거가 된다, 이 말이죠. 이걸 보고 모르는 것만 기질적 윤회다. 사람이 보면요, 이제 지금 참 자기 기질은 절대로 자기가 그 바꾸지 못한다니까요. 바꾸기가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기질 변화 얘기했죠? 계속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을 따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이게 변화가 된다니까요, 기질 윤회는요. 그것이요, 참 예를 들라고 하니까는요. 그래서 한 현상을 보고 딱 먼저 판단하는 것이 뭔가 하면 자기의 과거의 기질에 따라서 그 현상을 판단하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보통 우리가 볼 때요, 자기도 모르게 말입니다. 하나의 현상을 우리가 딱 보잖아요. 똑같은 설교를 듣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오늘 지금도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이 내용을 지금 강의를 지금 듣고 있지만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에 따라서 그 강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그 사람의 몫이죠. 그게 다르죠? 이게 다르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요, 이 칭찬은요, 칭찬을 잘하는 것은요, 자기 잣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잣대로 보는 사람이 칭찬을 잘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비판을 잘하는 사람은요, 자기 잣대로 상대를 평가하는 것이죠? 맞죠? 자,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뭔가 하면 기질이다, 이 말이에요. 기질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따라가지고 윤회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어려움이, 이게 윤회가 말이죠. 복잡하게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
기질적인 윤회가 있는 것만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뭔 윤회가 하면요. 길들인 마음 윤회. 자, 인간이 아닌 모든 유정물들은 기질적 윤회로 합니다. 맞죠? 인간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모든 유정물들은 기질 윤회만 하는 거예요. 자기 기질 따라서 윤회한다, 이 말이죠. 근데 사람은 다르다, 이 말이죠. 사람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마음을 잘 길들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음을 잘 길들이면 그 길들인 마음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길들인 마음은 인을 짓는 거 아닙니까? 인을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그 반드시 거기에 대한 과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이죠. 윤회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것만 이 마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윤회의 해결은 뭔가 하면요. 길들인 마음을 스스로가 자기가 쓰는 거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게 이제 그 이 두 가지로 이제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단계까지 가는 것이 이게 공부인의 윤회다. 공부인의 윤회. 이 단계에서 머무른 것은 비공부인의 윤회.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이렇게 돼. 가는 거. 이렇게 돼. 이것이 윤회에 대한 자연적 윤회.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